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 날조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 살해한 독재자이며 살인자이다. 교육기관인 영남대에서 이런 자의 기념동상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정희의 무엇을 교육하고 박정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나라를 저버리라고 외세에 굴복하거나 그들의 군인이 되어 민족과 국민에 저항하면 죽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총칼을 들고서라도 권력을 장악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국민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강탈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색깔이 똑같아가 너희 나왔어.